안녕하세요. 미카와 심리 상자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중국의 여자들 영상에서 서태후가 잘한 것도 있는지 또 서태후도 전족이었는지 묻는 질문과 몇 달 전에 올린 서태후에 대한 다섯 가지 진실이라는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유덕령의 책에서 본 인상적인 청나라 궁녀 제도 등입니다. 서태후 청나라의 궁녀 제도 그리고 전족 폐지령은 얼핏 보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청나라의 지배 세력인 만주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인터넷의 서태후 관련 정보를 보면 서태후가 어릴 때 가난해서 궁녀가 되었다는 등 잘못된 정보도 있고 동태후가 계단에서 넘어져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독이 든 떡을 먹고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서태후가 군함을 살 돈으로 이화원을 지었다고 하기도 하고 근거가 없다고 하기도 하는 등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알 수 없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태후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 외국에서는 실책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의 몸으로 청나라를 근 50년간 통치한 것은 대단한 통치력이며 역사에서 찾기 힘든 강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수민족 만주족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청나라의 궁녀 제도는 만주의 일정 관직 이상의 딸에게 14세 전후에 입궁하여 10년을 봉사한 후에 24세 전후에 출궁을 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서태후 역시 아버지가 음서로 관직에 출사한 관료였기에 이 제도에 따라 궁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궁녀는 출궁을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덕령의 책에도 서태후의 사랑과 신임을 받던 치우이엔 즉 서태후가 가을의 구름이라고 부르던 궁녀가 출궁을 하게 되면서 서태후가 며칠간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하자 판관이나 다른 궁녀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궁녀는 곧 결혼을 했는데 그녀가 떠날 때 덕령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궁에서 누가 어떤 험담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궁녀로서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궁녀 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궁녀 제도보다 세련되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후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궁녀의 신분이 분명해 후손의 혈통에 전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고 두 번째는 소수민족의 특성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삶을 궁에서 온전히 희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그랬습니다. 전족 풍습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지배 세력인 만주족은 전족 풍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외국인들이 전족을 보는 것과 비슷한 폐악하고 공포스러운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일부 한족과 일부 소수민족을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전족이 성행한 것은 전족이 좋은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청나라에서 초기에 이 풍습을 폐지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서태후는 만주 여자였기에 당연히 전족을 하지 않았고 전족의 공포를 견뎌야 했던 여자들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1900년 이후에 민간에서 전족 폐지 운동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서태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서태후는 1905년에 전족 폐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내린 포고령의 일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중국 여자들 사이에 있는 전족의 관습은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중국의 관리들과 알려진 사람들은 앞으로 이 악습이 이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나라에서 폐지되어 영원히 사라지도록 자신의 가족과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고의 힘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숙고 끝에 금지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포고령을 즉시 따르지 않는다고 나쁜 관료들이 왕실의 명령을 어겼다며 서민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고령은 서태후의 주도면밀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포고령이 내려진 직후에 이 강력한 권고를 사실상 금지로 판단한 지방의 여러 성에서 후속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장수성, 장시성, 안후이성 세 지방의 고관들이 즉시 공식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전족에 대한 책과
팜플렛을 만들어 여자들에게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명령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10살 이하의 여자 아이의 발을 묶는 것은 철저히 금지시켰고 이미 발을 묶은 경우에는 기록을 하고 이후에 책임자에게 벌금을 물렸습니다. 점차 고관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잔인하고 야만적인 관습의 중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이 깊이 뿌리내린 전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청조가 망한 이후에도 암암리에 내려오다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강력한 전족 금지 법령이 반포되고 나서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청나라 지배 세력인 만주족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